시청자 여러분 놀라셨죠? 오늘 이 야수 이빨이 최초로 야유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야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무작정 동성로 지금 대구백화점 광장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. 지금 샘플은 비록 1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무작위로 젊은 층의 그 대통령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유의미한 통계로는 쓰이지 못하겠지만 자연산 도다리처럼 발딱발딱 뛰는 여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작은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야수와 함께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무작정 100명에게 듣는다. 한번 출발해 보시죠. 자,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? 다입니다. 정치도 잘 못하고. 예. 지금 살기도 곤란합니다. 예. 처음부터 물가는 오르지. 예. 어느 선 조금 합니다. 몇 점 중에 몇 점 주겠습니까? 10점 주십시오. 10점 알겠습니다. 예. 한번 하시죠. 마음에 안 들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욕 나오죠? 예. 대리병과 욕 안 나오던가? 욕 나오죠. 예. 문제 있어도 잘하고 있다 그래요. 잘하고 있다. 아, 예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잘하고 있다. 계시구나. 예. 잘하고 있다. 야, 저기 아프죠. 어, 그때. 이거 더 갖다 붙여요. 10개 붙여주세요? 10개는 안 되고. 못하고 있다. 예. 2개. 2개. 예. 알겠습니다. 3개. 3개. 남편은. 예. 못하고 있다고요? 예.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.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?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.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.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.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. 짠! 스튜디오로 왔습니다. 아, 야수 고생했습니다. 진짜 너 고생했어. 정말 힘들었습니다. 대답도 안 해주고 관심 없어요. 대통령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100명 다 하고 왔습니다. 자, 결과 공개하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! 조사 결과 32명이 대통령 잘하고 있다. 그리고 한 명은 중간에 붙였습니다. 50%. 그리고 67명이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. 좀 더 잘해달라. 이것이 이제 길거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. 뭐 이거 그냥 한번 저 한 2시간 남짓 저희들 진짜 고생했는데요.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뭐 여론조사 결과 있고요. 자, 이제 진짜 수치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잘못하고 있다. 53%. 잘하고 있다. 40%.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9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입니다. 만약에 이게 30%대로 떨어졌었다면 곧바로 네임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특거리를 한 셈이죠. 뭐 정당이나 대통령 지지도의 경우에 사실 흐름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. 조국 장관 지명 이후인 8월 셋째 주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.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죠. 이후에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. 40%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수치로 이제는 지지층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네임덕이 임박했다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지역적으로는 호남만이 69%의 긍정평가를 했으며 그 외 모든 지역에서 40%를 밑도는 지지를 보냈습니다. 이 야수는 개인적으로 이 갤럽 조사에서 나온 지지율 중에서 부산, 울산, 경남의 33% 지지율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.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인데요. 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불경이 전국 평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대구,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1,300만 명이 등을 돌리고 수도권 민심마저 더 악화된 경우에 문 대통령의 네임덕과 집권 여당의 전국 주도권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. 예로부터 충청도, 강원도도 이렇게 스윙보트를 하는 지역인데요. 눈치를 많이 봅니다. 이 지역의 민심 역시 현 집권 세력의 비판론이 우세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대약진이라는 폭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RN서치가 2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 격차는 36.5% 대 32.9%로
0.9%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죠.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.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. 대통령 지지도에서 긍정평가가 45.2%, 부정평가가 52%로 나타났습니다. 갤럽 조사보다는 긍정평가가 약간 높은 수치인데요. 역시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. 8월 둘째 주에 데드크로스를 지나서 부정평가 퍼센테이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리얼미터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. 조국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이 참 안타깝고 민심을 상대로 섣불 지고 불에 막 뛰어드는 격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. 더 분노가 치미는 것은요.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나는데요. 나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걱정스러운 마음. 이 노래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는데요. 왜 불렀냐면 문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이 만약 또 불행해진다면 또다시 이 나라가 혼란과 아픔 또 슬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길한 예감 때문입니다. 실패한 불행한 처참한 대통령의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 정치사의 끊을 수 없는 악순환과 피의 복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이 야수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할 뿐입니다.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. 아까 17명 했을 때 진짜 암담하더라. 제1야당인 자유한... 제1야당인 한국... 아이야 이 새끼야. 왜 그래 임마. 빙신아. 한번 틀리고. 정신 차리고. 자. 17.8%나 놔주셨지. 다시 하겠습니다. 왜 그래요? 나도 힘들어.